밖에 나가고 열고 보소서
우리와
제가 드릴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봉투 안에 여러분의 아이스크림 값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특별을 마치면은 이걸 드릴 거고, 못 드리면 땡큐, 제가 집에 가져 갈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순서지에 다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드리는 건요, 부엌에서 제가 간사님들을 봤을 때 아마 집에서 그렇게 하면 남편들한테 두 사람 받으실 것 같아요. 즐거움으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정말 여러분들한테 집밥 음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나중에 감사님들 한번 감사하게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할머니 되시는 소방의 어르신들, 정말 정부에서 받는 그 작은 돈이지만 그 정성을 모아서 또 손자, 손녀와 같은 여러분들한테 장금을 주려고 또 도움을 해주시고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믿음의 유산 잘 받고 튼튼하게 정말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 첫 번째 질문, 시니어 위원장이 누구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저 시니어들은 안 되네요. 저 일어나세요. 예? 아,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걸 갖고 제가 돈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이명근 장로가 시니어 위원장입니다. 다 아셨지요? 두 번째 질문, 이건 정말 나갑니다. 제가 섬기는 시니어 위원회에 네 개의 위중한 팀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팀들이 합하여서 우리 교회의 시니어 위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네 개 팀의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개의 팀이 있습니다. 네 개의 팀. 자, 5초 드리겠습니다. 4초, 3초, 많이 좀 줘보세요. 아니, 저 뒤에. 몰라? 여기 앞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당회, 원사회, 관홍남회. 당회가 왜 시니어에 있나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고 정인수 목사님이나 저 심유진 목사님 같아요. 아니죠. 자, 저기 우리 소망의
권사의 행복대상 샬롬. 맞습니다. 자, 이건 공탄을 갖고 뛰어서 말하세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이거 개인 사기입니다. 그건 공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저희 교회에 가장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의 모임이 소망회가 있습니다. 소망회는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모인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죠. 여기 소망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그냥 안 돼. 이자 귀자 성자 장로님 하지 말고 이규성 장로님, 그죠? 올라오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집합 음식 또 즐거운 시간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020 시니어 멘토나이스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승려분들.
특검에서 김진희 의원님 나와서 인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권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도 본사회를 맡은 이혜녀 본사입니다. 아, 정말 함께 보여주신 우리 시니어님들, 또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연합재단의 꿈나무들이 계실 우리 청년들, 또 그 중간 세대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걸 아마 정말로 자꾸 리피트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해해서 들으시고, 사실 제가 이걸 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서 있습니다. 떨려서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7020 멘토링 마인드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의 흐름은 러블리 게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한상에 들어앉아 진정한 사랑의 만남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 오랫동안 기억되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라겠어요. 서로 간에 다른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세대의 차이를 알아가며 이제는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 7020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 시니어분들은 연합재단의 든든한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되셔서 정말 앞으로 40년을 이어갈 귀중한 모퉁이 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합재단 40년의 역사와 다가오는 40년을 든든히 세워주실 우리 꿈나무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또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앞으로 40년 더 살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큰 물질로 또 기도로 수고와 헌신으로 아끼지 않으신 정말 누구보다도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저도 나가면 70이 넘었다 보면 어떻게 70이 넘었냐고 하면 사실 우리 권사님들 아름다우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속에 기반은 벌써 70년을 쓰셨기 때문에 엄청 힘드세요. 그런데도 이번 이 축제를 위해서 정말로 거의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전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네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은 제가 혼자 다 받겠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시니어 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명근 장로님 또 시니어 우리 사역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영성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김재영 목사님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하의를 신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저희들과 다리를 연결해 주신 우리 강은자 전도사님 또 모든 진행을 맡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하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지금도 거기서 수고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까지 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신여와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간을 내서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된 식사와 프로그램 가운데 친교와 대화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손자, 손녀와의 만남 같지만 이 시간 동안만은 주님만의 같은 아들, 딸들로서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청년들로서 여러분들께 인생의 멘토를 되길 바라며 우리가 갈 길을 조금이라도 스토리와 말씀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나이 차이도 있고 삶의 장애도 다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다 극복하신 여러분들께 배울 게 많을 거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준비와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항상 들어가신 서동구 목사님과 그리고 금경 전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진 모든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믿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휘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권한 품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실동이건 러블리넷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귀하고 소중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임이 세대를 넘어서 관심과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믿음의 증거를 세대를 넘어서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번 모임을 준비하시느라 신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밖에 쓰셔서 제가 먼저 들어가지고 박수를 좀 먼저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칭하더라고요. 정말 저희 신의 어르신들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테이블 준비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신의 어르신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 주제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으로 정하신 것을 보고 참 의미 있는 주제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같아도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짧게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믿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 이런 말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휘발을 세우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청년들을 초대해 주신 시니어 어르신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테이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선 세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또 사실 굉장히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을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시니어 어르신들한테 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세대와 세대가 만나 귀한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늘 건강을 주시고 고마움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또 저희 이제 차세대인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장학금 전달실이 있는데요.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장학금은 정말 저희 시니어 소망의 어르신들 그 다음에 샬롬의 본사회에서 전부 후원을 주셨고요. 1인당 오더블스님께서 8명에게 이번에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니어분들이 엄마였을 때 자녀분이 넉넉지 못해서 학비를 대주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또는 정말 이제 차세대 리더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포트해야 할 상대가 지금 여러분들 청년이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다 해주셨고요. 특히 소망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달에 애드베를 5불씩 내세요. 그 5불씩 내신 거를 모으셔서요. 딴 데 안 쓰시고 선교원금 주시고 또 장학금 주시고 이렇게 지금 저희 소망의 어르신들이 저희 정말로 저희들을 이렇게 그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서포트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소망의 샬롬의 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장학금 전달은 저희 KM은 서석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카리스라고 아시죠? EM 어덜트 있는 예배예요. 저희가 그쪽도 오늘 인바이트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한 명의 장학생을 또 보내주시라고 저희가 감사하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덕영 학생이 나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성장했고 영적으로 더 크게 부흥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곳에다가 잘 쓰겠습니다. 늘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한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really don't know what I did to deserve this, but I'm just so grateful and honored and so humbled that I would be even in consideration for this. So thank you to everyone here, to the seniors, and you know, I've never met like 90% of this room, but yeah, it's amazing that we can be all be in the same church and you know support each other. So thank you guys, and yeah, thank you. 네, 저희 EM 친구들을 향한 저희 1세대 시니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죠? 나오셔서요. 행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와서 식사 기회에서 제가 지금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성격을 같이 하게 되니까 젊은 세대가 같이 하니까 우리도 훨씬 시니어들이 오늘 많이 늘고 아주 나이를 훨씬 더 감해져서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받는 말씀은 Always be ambitious. 그리고 청년아, 야망을 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세월이 흘러서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독서야말로 인류 문화 발전을 이끄는 참된 도구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독서 많이 하세요. 그 속에 보화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책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와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신부터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시는 분들 또 장학금에 대한 전달 취지도 다 얘기가 끝났고 저한테 이 자리에서 행사 진행과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아무 할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존경하는 신부님 참 고신 조사 수고 많으시고 특별히 사역의 열정이 넘쳐가는 서석훈 목사님, 지난번 청년들 인도해가지고 다녀오실 때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진을 실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이명우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특별히 소망회, 권사회, 샬롬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 교우님들이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7020이 세대 간의 갭을 좀 좁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민교의 큰 수건이든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는 그 이민교의 수건을 풀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깊이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